네, 안녕하세요. 고마워요, 인사. 네, 저는 정지아라고 하고요. 공연을 하러 부여에 왔는데요.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위기예요. 먹을 것도 많고, 그리고 여기서 딱 있어도 하늘이 보여가지고, 지금 조금 어두워졌지만. 그래서 제가 준비한 곡은 6곡 정도인데요. 제가 부여 분들이 흥이 많다고 들으셔서 첫 번째 곡을 조금 신나는 곡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. 첫 번째 곡 이름은, 제목은 어디 갔었어라는 곡입니다. 들어주세요. 들려드릴게요. 어디 갔었어입니다.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. 네. 아이고. 이 노래는 제가 공연에서 진짜 안 부르는 곡이거든요. 왜냐하면 제가 부르는 노래가 대부분 좀 조용하고 되게 약간 우울한 슬픈 곡들이 많은데, 그래서 이 노래를 중간에 끼워놓으면 별로 그렇게 느낌이 안 살아서 잘안 부르는데, 제가 진짜 한 3년 정도 만에 이 노래를 공연에서 부르는 것 같아요. 네. 첫 번째 곡, 어디 갔었어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 곡은요, 커버곡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. 두 번째 곡은 태양의 눈, 코, 입을 부르려고요.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빨간 예쁜 입술로 어서 나를
감사합니다. 네, 두 번째 곡 태양의 눈, 코, 입이었고요. 잘 들으셨나요? 아유, 감사해요. 그리고 세 번째 곡은요, 제 느낌이 가장 잘 표현된 곡인 것 같아요. 조금은 슬픈 노래고, 제목은 향수를 다 쓸 때쯤이라는 곡입니다. 아마 누군가와 만나보셨다면 향수를 선물 받았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맞죠? 아, 없어요? 아직 학생이라 이제 향수 말고 뭐 딴 걸로 받았겠죠. 아무튼 그런 향수를 받았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그 향수가 되게 많은 거를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약간 촉매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 실화를 한번 노래에 담아봤습니다. 가사를 잘 들어주세요. 제목은 향수를 다 쓸 때쯤이에요. 네?
언제쯤 녹아준 향수가 끝이 보일 때쯤 난 너를 잊을 수가 있을까. 그러다 어느 순간 정말로 향수를 다 쓰는 날이 오면 취해버린 네 향기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. 네, 세 번째 곡 향수를 다 쓸 때쯤이라는 곡입니다. 조금은 슬픈 노래였어요. 슬픈 노래인데 제가 평소 부르던 곡들이랑 제일 맞는 노래였거든요. 네, 아 여기 근데 진짜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서울에는 이런 데를 제가 몰라서 그런가 잘 안 가봤거든요. 근데 여기 이렇게 축제도 와보고 정말 출세했네요 제가. 네 번째 곡은요, 이것도 제 자작곡입니다. 다들 짝사랑 해본 경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짝사랑에 관한 곡이에요. 네 번째 곡은 용기입니다. 용기 들려드릴게요.
네 번째 곡 용기였습니다. 네, 짝사랑했던 혹은 짝사랑하는 상대를 생각하며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아이고. 이제 두 곡 정도 남았는데 두 곡 중에 한 곡은 커버곡이고 한 곡은 마지막 곡은 제 자작곡이에요. 그래서 지금 부를 곡은 크러쉬의 가끔이라는 곡이고요. 같이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. 되게 유명한 노래라서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눈물이 나는지 yeah. I mean
네, 다섯 번째 곡 크러쉬 가끔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이제 한 곡만 남았어요. 한 곡 남았는데 마지막 거는 되게 제 노래 중에 리드미컬하고 그리고 같이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그런 곡이거든요. 그래서 박수 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마지막 곡을 하겠습니다. 감사해요. 네? 아이고. 네. 당황스럽네요. 네. 아, 마지막 곡 제목은 안달이나라는 곡이에요. 안달이나라는 곡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게요. 안달이나였고요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. 그리고 네, 제 공연이 좋으셨다면 페이스북에 페이지가 하나 있는데요. 싱어송라이터 정지아라고 치시면 나올 거예요. 제 공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지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헷갈리게 뭔데